촉촉한 것도. 촉촉한 척. 같이 가자네요, 진짜요. 알 없는 안경. 알 없는 안경. 한번 띵띵띵띵. 쓱 한번 봐줘. 눈곱 이렇게 돼.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본격 문화 토론 컨텐츠. 문화 컨텐츠 토론. 그렇죠. 파룩스타 돌아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요즘 좀 연애 좀 하니까. 뭔 연애를 해요, 내가? 무슨 뭐, 또. 야, 아이, 데이트 좀 하고 오더니 진짜 갑자기 멘트가 후져졌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다자연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자연애? 공식으로 네. 무슨 편집을 해요? 그런 거 없어요. 나가요. 네. 네, 네. 우리 편집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문화 토론 컨텐츠가 뭐야 도대체? 문화 토론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아, 우리가 그런 거아 교육 사업도 가는 거예요? 말 되죠. 말 되네요. 지금 씨 그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잡담하고 저 제가 핍박, 공격당하는 핍박하고 그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다 나갔어요. 그거 나한테 공격해달라고 나한테 미리 짰던 거? 아 이렇게 재치기 하나. 울었던 거? 야 미치지. 맞아. 고발이 된 것 같아가지고 아, 좋게 생각. 원하는 대로 잘 나왔어요.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진짜 네. 민준이의 연기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배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배우를 해야 되겠다. 와 어떻게 해야 돼? 다자 연애를 진짜. 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연기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그 사귀고 있는데 오.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문자가 왔다. 아, 그러니까요. 아 엄마야? 이런 게 있어야 돼야 되잖아. 어 대표님이야? 엄마야 할 때 목소리가 떨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나 너무 컨셉을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진짜 실생활에 괴리가 너무 많아. 어, 그래요? 힘들어. 어, 다자연애가 힘들다고? 다자연애가 힘들다고? 그냥 혼자서 저 1대1로 이렇게 만나세요. 진짜. 아 저 진짜 진지하게 좀 만나려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네. 010 녹음 다 나갑니다. 이게 010 땡땡땡땡땡땡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이야기할 컨텐츠는 또 다큐멘터리. 예. 네. 다큐멘터리라 그래요? 영화라 그래요? 다큐멘터리. 다큐 영화. 이거는 영화. 다큐멘터리인데 진짜 정통 다큐멘터리. 정통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이런 거. 왠지 정통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재미는 없어. 정통 다큐멘터리니까 막 고리타분 날 것 같고. 고리타분해. 예. 그렇지만 아 보면 볼수록 뜯어보고 씹어보고 곱씹어보면은 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죠. 정말. 하나도 한 장면도 버릴 데가 없는 그런 다큐멘터리 하나를 가져왔죠. 네. 지호 씨 어떤 다큐멘터리인가요 오늘? 자 오늘의 다큐멘터리 이름 족벌이죠. 예. 어 이름 네. 자체가 뭔가 확 네. 와닿죠. 족벌. 족벌. 그다음에 중신문 이야기. 그렇죠. 중신문 아, 이야기. 언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권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 그것이 권력에 결탁했을 때 친일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조선일보가 과거 일제 앞잡을 했다고 모독해내고 매도하시고 비난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민족주의라는 얘기만을 계속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창간 때서부터 동아일보가 뭘 잘했는지 곤란해라고 친일한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런 걸 난 그때 처음 봤어요. 조선의 신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제후에다가 일장기를 내놓죠. 위에 거슬리는 기사나 논설을 쓰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말할 수 없는 건 공포시대였죠. 내가 그럼 그러겠다는 죄라는 게 뭐냐? 사실을 사실대로 보다는 게 죄라는 겁니다. 온갖 희생과 국민들의 저항으로 얻어진 언론 자유의 공간에서 기득권 세력의 핵심인 조선 동화가 날개를 다는 겁니다. 항상 권력을 향해서 일제시대에는 일본 제국이 심지어 군부독재시대에 맞아 권력을 향해 해바라기와 같은 향유성을 보여왔던 그런 100년의 역사를 합니다. 지난날 독재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언론들은 그건 진실한 언론이 아니다. 거짓 언론이다. 언론을 똑바로 보고 그런 잘못된 언론은 대처를 해야지. 이 두 신문
두 도시 이야기도 아니고 두 신문 이야기. 두 신문은 어디예요? 조선? 조선. 조선과 동아. 예, 네, 그렇죠. 네. 난데없이 제 이름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김성수. 김성수. 동아일보 얘기할 때마다 김성수, 김성수. 예. 네. 요거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네, 저는 진짜 2시간 한 48분? 예, 네, 거의 뭐 3시간짜리인데 네. 아, 처음에는 좀 잘 봤어요. 네. 잘 보다가 어느 순간 제가 약간 졸고 있더라고요. 아, 일단 좋은 이유는 뭐 일단 내용이 뭐 이제 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좀 처음에는 많이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익숙한 어르신들도 많이 나왔어요. 언론계에 있으셨던 분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통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정통은 기본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약간 예, 졸았는데 근데 그 뒤로 갈수록 저는 흥미진진했습니다. 특히나 맞아요. 야, 그 두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 정말 족벌처럼 이렇게 네트워크와 자기 기득권을 만들었는지를 상세 분석을 하고 했는데 야, 이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 그 뭐야 브라질 다큐멘터리가 많이 생각이 나요. 족벌. 8개 족벌이 장악한. 그러니까 족벌이 언론을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국판으로 또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는 그 언론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교과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기자 될 사람들, 뭐 PD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이거 보고 그리고 이걸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위험성들에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실천들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언론인이 되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 진짜 있어요. 그런 생각 진짜 진지하게 만약에 언론인은 진짜 더 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민준 씨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거죠? 어떤 걸요? 사명감. 어떤 언론인이요? 네. 그 입으로 얘기하면 사명감. 사명감. 사명감 네. 있죠. 네. 아, 저는 농담이 아니라 사실 저희 방송하면서 네. 뭐 성수 선배님하고 우리 캐릭터 잡고 이렇게 뭐 재밌게 하지만 진짜 실제로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되게 정의로운 분이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됐죠.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요. 야, 그 뒤에 이 정도면 대충 뭐야. 야, 이렇게 순식간에 아, 지원 씨를 빠뜨리는 사람 만들고 나를 막 갑질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제가 또 진지한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억울한 거. 참 진짜. 자, 요게 3부로 나뉘는 거죠? 그렇죠. 네. 1부가 앞잡이. 앞잡이. 2부가 밤의 대통령. 3부가 악의 축 이렇게 나뉘는데 김원식 변호사님 앞잡이 그냥 뭐 그냥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듣기만 해도 알 것 같아요. 이제 뭐 앞잡이라는 건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오는 거잖아. 일제 시대 때 이제 조선 동화가 창간이 됐기 때문인데 뭐 일제 시대 때 얼마나 이제 친일적인 행위를 통해서 앞잡이 노구를 했는지 이걸 천황폐하 만세. 그 사진에 관련돼서도 그냥 간간히 했지만 얼마나 그 사진을 실을까. 예를 들면 겁박에 의해 가지고 어쩌다 한번 실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뉴스타파가 만든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한 번이 아니고 그냥 10여 년 매년 적극적으로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상호 경쟁을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돼서 실으면 동아일보가 다음에 더 많이 실고 그게 천황의 사진을 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핵심적이었던 게 뭐냐면 언론에 간간히 보도됐지만 그 신문 제호 제호 위에 네, 조선일보 위에 이제 일장기를 이제 인쇄를 했는데 그 진위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흑백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흑백이냐 칼라 그 빨간색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뉴스타파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빨간 일장기를 추적을 해가지고 원본을 직접 보여줬죠. 그 왜 중요하냐면 이 빨간색 일장기를 인쇄하는 매체는 일본의 어용 매체만 하는 거거든요. 기관지만. 기관지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자랑스럽게 한 번만 했느냐. 매년 해간될 때까지 했다는 거고요. 컬러로. 예. 풀컬러. 예. 그리고. 아니, 풀컬러 아니야. 그러니까 풀컬러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네네. 그때 당시 일제 시대 때요. 예, 네, 그렇죠. 일제 시대 때라면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던 때야. 칼라 인쇄가 없을 때. 칼라 인쇄는 없었어. 그럼 그 빨간색
그 동그라미를 하나 찍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지를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좀 정성 들여서 한 거네요. 그럼 진짜 앞잡이지. 그냥 강요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강요를 하면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아, 우리는 돈이 없어서 혹은 기술이 없어서 이걸 빨간색으로 못 찍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빨간색이 선명하고 지금 그렇게 색깔이 매년 일이 있을 때마다 제호 위에다가 빨간색을 이렇게. 야,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구글 가끔 가다 이렇게 특별한 데이 있을 때 그 앞에 구글 그렇죠. 글자 갖고 막 한글라인 같이 디자인하고 이런 거 우리 감동받잖아요. 일본 천황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감동받았을까? 그 시대의 구글이. 그래서 그 시대 구글이야. 아,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면 확 들어오죠. 아, 그렇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족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들에 대해서 가공된 신화를 소비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몇 장면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우리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민족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얘기합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장기 지워버린 사건. 우리 그 뭐야 손기정 선수 저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 1등 했을 때 그 일장기가 가슴에 있는 걸 지워버린 사건. 이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사실은 조선 동아일보 사주 입장에서 사고였던 거예요. 기자가 뭉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는 잘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그 일본에 그 충성을 다하고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애국심을 보이는 기자를 잘라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와서 야 우리 이런 신문이야 우리 민족지였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역겹습니까? 역겹죠. 그게 걔네들 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주라는 단어를 지금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와 양심 있는 기자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게 이미 그 일장기 말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거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저는 이제 주목을 했던 게 이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 이 그 당시에 그 민족지가 폐간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예, 이 다큐에서는 그게 아니고 상호 협의를 한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신민지통신 하는데 조선말 그 언론기관 있으면 안 되잖아. 없어져야 되는데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죠. 돈을 주면 자진 폐간하겠다. 근데 형식은 마치 이제 탄압을 받아가지고 폐간한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참 아까 인촌 예 인천 씨 말씀하셨죠. 인천 김성호 예 폐간돼도 되고 나서도 자발적으로 기고문을 써요. 중일 전쟁에 나가 태평양 전쟁에 나가서 뭐 싸워라 다른 신문에 공참해야 되라 이 부분은 또 언론과 상관없이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개개인도 그 사주나 그 경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그런 신문이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재창간을 해요. 민족지로. 그 우리가 일장기를 지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탄압을 받아서 폐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재산 숨겨놓고 일제로부터 후학을 받은 그 사실은 신문을 팔아먹은 거지. 이 신문이 처음에 조선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처음에 만들었지 당시는 민족지를 표방하면서 만든 건 사실이에요. 조선일보는 심지어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만든 걸 사들인 거야. 그런 그렇죠? 상황에 예. 그런 상황에서 사들인 그 지금 마치 모 당이 어디에게 점령당이 있듯이 그렇게 나중에 그걸 사들인 그 사주들이 완전히 그 역사를 갖다가 그 말살시키는 그런 선택들을 했다는 것을 요 일부에서 이 사실 일부만 잘라놓고 보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이 일부에서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 요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 발발 했잖아요. 그때 조선일보가 김일성 장군 만세 요런 기사도 또 냈었어요. 그럼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다 그게 그것도 밝혀졌어요. 아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를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면 강자와 권력자 특히 이제 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에서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힘 있는 데 붙어서 기생하는. 네. 그래서 일제 시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식민 지배 상황에서 가장 강자가 누굽니까? 일 군국주의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한쪽으로는 겉으로는 민족주의 척하고 뒤로는 거래하고 돈을 또 받아 챙기고
마찬가지로 또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어 대사 이렇게 보니까 야 인민군 일본에 그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김일성 장군께서 서울에 입성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뿌렸어. 다시 또 미군이 오면 또 미군에 맞춰가지고 기생충이네 진짜 기생충.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얘네들이 당연히 잘못 사용한 건 완전 쓰레기지만 2차적으로는 약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이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이거 여태까지도 지금 나와 있게 하는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생각이 들어요. 바로 달라붙은 게 그러면 독재 정권이랑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재 정권 치하에서 2부가 이제 밤의 대통령인데 네. 실제로 박정희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 유명한 말이 조선일보 방구영에게 낮에는 내가 다스리지만 밤에는 임자가 다스리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량 나쁘게 말하면 여자를 베꼈어요. 그래갖고 온갖 그야말로 색주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돌을 퍼가지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어디에 가나 필요하면은 그 여성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면서 박정희가 어 당신은 밤에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로 이제 더 확장이 되냐면 실제로 낮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체계, 보여지는 체계. 네. 그거는 정부 또 뭐 무슨 기타 뭐 시스템 이런 것 이런 거를 갖다 그 잡고 있는 것은 박정희 혹은 전두환 이런 그 정계 인사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물밑에서 그들을 만들어 도와줘. 그러면서 이득을 챙기는 거는 언론사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또 2부에서 보여줍니다. 이들은 독재정권에 비유하네. 독재정권과 최대한 악으로 하면서 쉽게 말해서 경쟁자들을 갖다 전부 압살시키고 덩치를 불려온 거예요. 아, 저는 이게 이 뭐 2부를 보면서 이게 언론인들이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안에 이제 젊은 기자들이 언론 자유실천 선언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름대로 저항을 하죠. 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다시금 봤는데 뭐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대 망각 현상이라는 걸 좀 주목을 곧잘 하는데 이게 1940년대까지 그 두 신문의 활동들을 좀 접했던 지식인들이나 독자들은 아 어떤 짓을 했는지 알거든요. 일제 앞잡이를. 근데 이때 1960년대 말에 70년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있던 젊은 기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터뷰가 나와요. 자기들은 정말 민족 정론진 줄 알고 그러니까 그리고 들어왔어. 예,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민족 정론이라고 하니까 오, 야 정말 일제시대도 한 거를 하고 그렇게 프레임 짰으니까 그래서 정말 양심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하면서. 그런데 이게 뭐야? 알고 보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작을 하고 그걸 은폐했으면 본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그 일제 때 그걸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인터넷 시대가 좀 약간 다행인 게 이런 그 다큐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런 명명백백히 잘못된 것들을 밝혀주는 게 얼마나 어쨌든 중요한가. 지루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나. 졸았지만 예, 뭘 같이 졸라 안 돼. 졸라 안 돼. 그 또 우리가 이 2부에서 특히 봐야 될 것은 1부에서는 이제 사주들과 그 군국주의와 싸웠던 기자들의 모습은 안 그려져요. 거의 안 그려지는데 2부에서는 실제로 그 운동을 벌였던 그러니까 동아투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네, 예.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를 하면서 그 편집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싸웠던 젊은 기자들 그 기자들이 그 이후에 사실은 대한민국 언론개혁에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황당한 일을 당했고 어떻게 싸웠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들었는데 여기서도 명확한 건 사주는 얘네들을 다 내쫓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거의 죽음에 이르게끔 그렇게 그야말로 잔인하게 그 갈기갈기 찢어놨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그 어떤 투쟁을 자기네들의 역사라고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었어. 아이고 일장기 그 말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기 걸로 만들었어. 그래서 악의 축으로 넘어갈 때 87년 민주화 투쟁을 자기가 한 거야. 자기네들이 진실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가지고. 그야말로 시대에 따라서 진짜 계속 샥샥샥샥 바뀌네요. 예. 아, 그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허쉬하고 좀 병치되는 그 겹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쉬. 허쉬에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어쨌든 인턴 기자가 이제 스스로 안 좋은 일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댓글 장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많이 논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정민 씨가 이제 그 중에서 야, 이 언론사가 아무리 장사할 게 따로 있지 이걸 장사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편에서 보는 거는 딱 그 장면이. 박 대통령. 뭐냐면 그 주필이 그렇게 얘기해. 다 쫓아낸 주필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도 신문사는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 그 어떤 사업 관점으로 철저하게 본다는 거죠.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네. 그러니까 투의하는데도 야 뭐야 동아일보도 하고 다 하는데 조선일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슬며시 기자한테 띄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자분도 예. 아 결국 사주가 생각하는 건 모든 게 다 비즈니스구나. 내부 투쟁도 비즈니스. 나중에 지나고 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거로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이 방시리가 처음에 조선일보 인수할 때 그 초대 박모 씨가 뭘 했냐면은 금광업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광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야 언론이 좀 돈이 될 것 같은데 일제시대 때. 그래서 투입하니까 결국에는 저널리즘을 기본에 두고 있지 않은 그런 맥락으로 경영하다 보니까 패턴들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강자 야구하고 이익이 되면 옹호하고 결탁하고 심지어 카르텔을 만들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되고 심지어 네. 왜곡하고 그 말씀을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서 3부 악의 축으로 넘어가면 이게 미디어 재벌이 되는 그 과정을 또 얘기를 하면서 네트워킹을 이제 혼맥으로 또 형성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족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 형식적인 민주화가 사회에는 이제 뿌리 내리게 되죠. 이 형식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공백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상 강력한 권력으로 누구한테 아부를 해서 그래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호 아래 덩치를 키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덩치가 이미 굉장히 많이 컸거든.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막말로 뭔가 조작질을 해서 권력자 그 스스로가 될 수 있다는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자기들이 하겠다. 자기네들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대통령을 만든 그런 상황으로 의심되는 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랬죠. 네, 그때 온갖 언론들이 생각해보세요. 뭐 KBS고 MBC고 가리지 않고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는 다 덮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 탁월한 경제적 실적을 냈는가 무슨 373 네. 뭐 목표니 뭐니 그런 거를 뭐 그 특집 따르고 기획 따르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정권을 헌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얼마나 그 이권들도 같이 누렸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편을 갖다 선물 받았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는 사실은 정권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뭐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부풀리고 그 뒤에 노동자들의 고통과 시위와 그런 뭐 전태일 열사의 불신 이런 건 다 덮고 이렇게 하다가 87년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가 약간 되니까 야 아무리 뭐 이렇게 그런 관계 느슨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킹메이커로 대통령을 만들면서 자화자찬 그 신화적 인물을 이명박을 만든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단어가 CEO예요. CEO. CEO. 그때 당시에는 CEO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명박이 무슨 CEO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경제의 만능통인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신화한 대표적인 게 또 CEO죠. 네. 맞아요. CEO라는 단어가 그때 되게 맞습니다. 핫하게 뭔가 와닿았고. 그리고 실제로 3부에 가서는 진짜 이들이 돈벌이 하는 방법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맥도 보는 것도 진짜 충격이지만 혼맥도 말고 저는 더 충격이었던 게 얘네들이 장사를 하는 데 있잖아.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1등이고 좀 그러면 어? 좀 학교에서도 시험 보고 그럴 때 어? 내가 좀 공부 잘하고 1등이야. 그러면 족보 밝히고 이러지 않잖아. 어? 족보 찾아다니고 찌질하게 이러지 않잖아. 얘네들은 아주 반사회적인 광고, 어? 기사형 광고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세련되고 현란하게 해서 돈을 많이 뜯어낼 수 있는가를 오히려 연구해서 앞장서서 해요. 그 물량도 압도적으로 많고 그 기술도 가장
확실한 그런 기술들을 보여준다는 거를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딱딱딱 이렇게 그 동영상을 띄워주면서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 착착 보이는 그 3부에서는 진짜 아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실이 이미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걸 그 3부 한 장면에서 다 보여주질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맥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밌잖아요. 그거. 아, 네.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자녀를 14명을 내셨더라고요. 와. 아니, 매년 나와도 14년이 걸려요. 대박이다. 매년 나와도 항상 14년 동안 임신해 있는 거. 항상 배가 불러 있는 거. 한 사람이 받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네. 그걸 보면서 야, 한국이 아직 저 고려 시대나 신라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 여기 이제 데이트 아까 신청했지만 네. 이분들은 정확히 없고요 거기 저는 아니 이분들 아까 14명 얘기하니까 행복해도 시간 따는데 야 이분들은 데이트할 시간도 없구나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하고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집안의 그쵸. 권력과 부를 위해 가지고 짝지어주고 정지해준 사람하고만 그쵸. 결혼하니 정말 그 청춘들 입장에서는 불행을 안 돼 그 사주 그래서 일관... 또 불행한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죠 네, 꽤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정말 청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천일공노한 일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마치 진짜 고려시대의 왕족처럼 신라대 왕족처럼 이런 좀 혼맥도 그러니까 어느 집안의 어느 이제 어떤 딸과 아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계속 넓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그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래프 상황이니까 아 이게 마치 그 정말 잡초뿌리가 네, 저는 잡초뿌리가 아니고 그냥 칡뿌리로 할게요. 칡뿌리가 한번 그 땅에 뿌려지게 되면 이게 재고가 안 돼요. 산 전체를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포크레인으로만 파야 이게 파지는데 산 전체가 밑에 그냥 칡뿌리 다 얽혀 있어가지고 와. 근데 그게 딱 떠올랐어요. 네, 칡뿌리 언론 족벌이구나. 그리고 아직도 계속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표적으로 장자연 씨 사건이 여기서 약간 언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청룡봉사사 그게 악권이었어요. 장자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네. 그러니까 뉴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니까 특히 이제 삼성 장학생도 문제지만 조선일보 방일영 장학재나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보여주면서 야 치밀하게 자신의 비즈니스를 그런 혼맥도나 아니면 관계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악을 하고 있구나. 이러니까 누가 진실을 보도하겠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상 갖고 장난치는 거 여기 다 안 나왔어요. 저는 진짜 그것만 하나 그것만 해도 몇 시간이야? 한 시간짜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연극계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딱 치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아연극상. 동아일보가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희곡상으로 최고가 조선일보가 줘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줘요. 그 우리가 내가 진짜 아니라니까 내 후배들이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데가 민족극 연구소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세칙 말해서 그 운동권 연극 단체를 만들어놨거든요. 네. 거기 후배가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그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축하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근데 희곡인들한테는 그게 최고상이니까 희곡 쓰는 사람한테는 너무 슬프다. 슬퍼. 그리고 봐봐 저기 그 뭐 또 뭐야 그 조선일보의 청룡 영화상 영화인들도 가가지고 그 뭐 영화인들이 뭐 좌파다 어쩌고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청룡 영화상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얽혀져 있는 그 인맥들을 네. 쉽게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청룡영화상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조선일보가 인터뷰하면 인터뷰를 거절할 수 있겠니?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거절해가지고 찍히면 또 고기 카레트레 그럼요. 턱 막 또 네. 퍼져서 찍히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청룡영화제 그 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받을 생각을 사실은 하지 말아요. 그렇죠. 저는 김성수 TV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잘 돼서 영화제도 만들어주시고요, 희곡상도 만들어주시고요. 맞아. 예, 그 상금은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어디에 종속되지 말고 하면은 성수대로 몰도 네.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상도 주고 도와주세요. 정말 네. 꿈은 큽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게. 자,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럼 우리 뭐 성수대로 몰에서 하는 좋은 제품들, 네. 산 제품들 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싼 제품들이 아니라 진짜 저렴한데 여기에 맞춰져서 아주 그 가격을 정말 아니 혜택을 주는 제품들 좋은 제품인데 저렴하게 우리 가족분들한테 판매하는 그렇지. 제품들 네. 이 맨도롱 오메기떡 이게 지금 설날 선물 세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어떠냐면요 50개들이가 이게 오메기떡 50개가 들어 있는데 네 가지 종류예요. 오메기떡이 보통 기본 오메기떡은 파트로 이게 돼 있는 게 오메기떡. 근데 거기에 흑임자, 인절미, 견과류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종류 50개를 하는데 7만 원이 안 돼요. 50개? 50개. 7만 원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1,000원인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한 게 1,000원. 그러니까 요거를 50개 딱 쟁여놓고 아침에 보통 우리 지원 씨 같으면 요거 하나면은 그냥 아침 식사만 땡. 그쵸. 조금 배고프다 그래도 두 개면 땡이잖아. 그쵸. 그러면 며칠 먹을 수 있는 거야. 한 달을 갖다가 그 아침을 갖다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선물 세트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팔리고 있거든요. 많이 한번 직접 드셔보세요. 네. 견과류 한번 누가 드셔보실까? 견과류. 견과류가 진짜 건강에 좋죠. 이거 흑임자? 흑임자 제가 먹어요. 인절미 쪽? 네. 한번 콩가루? 오, 네. 오늘 콩가루 받았대. 이거 성수대동원에서 첫 광고 있을 때 떡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미국에서 50개들짜리 두 세트를 주문해서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보냈대. 근데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자, 저는 흑임자로. 흑임자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오메기 쫄깃쫄깃한 거. 요거는 겉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그냥. 저는 인절미. 어머, 저씨 진짜 맛있나 봐. 너무 맛. 오. 쫀득쫀득. 식감이 다르네. 떡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오메기 떡입니다. 제일 특산. 네. 너무 맛있다. 주로 이런 거 파시면 다 드셔보시고. 그럼요. 필터링 한 세 번 정도 하시나 봐요. 그렇죠. 다 맛있어. 그러니까. 맛없는 건 못해요. 제가 본인이 미식가잖아요. 네. 아무거나 미식가는 거 하니까. 아, 왜냐면 제가 한국보다 나은 미식가. 입맛이 좀 까다로우니까. 웬만하면 이런 데서 잘 안 시켜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거 진짜 뭘 주셔도 맛있어. 진짜. 쫄깃쫄깃. 그리고 안에 있는 파트로 만든 소가 고소하면서도 너무너무 달콤하고 달콤하면 때로는 너무 사탕이나 이런 거 많이 넣으면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은근히 단맛, 기분 좋은 단맛. 아 이거 떡이 아니네. 뭐 새롭게 이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견과류는 진짜 내가 먹어봤는데 견과류가 5분의 4야? 어, 아. 겉에 붙어있는 게 전부 뭐 호박씨, 무슨 땅콩, 뭐 온갖 견과류도 다 들어있어. 진짜 든든해 저거. 먹기도 아깝다. 언젠 갔었나? 아 원래 콩가루는 저렇게 좀 떨어지고 그렇게 먹는 게 맛이야. 뭐 좀 저게 인간적이지. 와, 아 진짜 맛있어. 콩가루를 엄청 넉넉하게 많이 그러니까 많이 묻혀놔가지고 이걸 안 흘리고 먹었어. 그대로예요 진짜. 그대로 맛이. 이거 진짜 선물용으로 아침에 이거 하나 주면은 야, 주신 분의 품격이 올라갈 것 같아. 맞습니다. 요거 솔직히 말해서 다른 장식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네 개 좀 들어있는 거 갖다가 잘 이렇게 해동을 시킬 것도 네. 전자레인지 돌리지 마세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이게 이렇게 늘어져.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침에 그냥 꺼내놓으시면 돼. 그러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해동되면은 요 쫄깃쫄깃한 상태가 딱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껍질만 닦아가지고 상에다 딱 내놓으면은 그거 놓여있는 것 자체가 아트다. 진짜? 어, 플레이팅 자체가 아트가 돼요. 맨도롱 오메기떡 성수대로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성수대로몰이 지금 다 오픈됐어요. 아 그래요? 가입도 하지 않아도 온갖 가격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선물 세트들 중에서 무려 93% 할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와. 가입만 하시면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지금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한번 구경만 하고 가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자, 특히 맨도롱 오메기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떡 만지니까 손이 좀... 그냥... 그러니까 그럴 때 바로 캡슐 톡톡. 이것도 있어요? 예. 아니 지원 씨 네, 없는 게 어떻게 한번 한 줄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와 이거는 네.
진짜 저 이거 쓰면은 주변 사람들 다 핸드크림 뭐 쓰냐고 향이 너무 좋다고 그 얘기라는 아, 거예요. 핸드크림 아니고 이건 소독제다. 근데 소독제인데 세상에 안에 들어있는 것도 또 굉장히 촉촉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쓰시면 손이 너무 건조해지지 않으면서도 캡슐이 있다 진짜.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작은 캡슐들이 네. 콜라겐으로 만든 캡슐이고 그 안에다가 시어버터와 올리브 스쿼렌 그리고 이 향 나는 프루티 향 나는 향 성분을 같이 넣었어. 기술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 기술이 이 중소기업 이 회사의 액티브온이라는 회사의 신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원래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납품했냐면 대기업의 이 기술을 가지고 향기 톡톡 아시죠? 네. 어디서 선전했던 맞아 맞아. 그 캡슐로 집어넣어서 이걸 했었어요. 그리고 납품하다가 지금은 환경에도 문제가 없는 그때 당시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그 캡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콜라겐 콜라겐을 만들어서 화장품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이 신박한 제품은 무엇보다 우리 젊은 층한테 너무 괜찮은 상품이잖아요. 우리 젊은 층 여기 우리 젊은 층한테 너무 신박한 제품인데 네. 그런데 이분들이 솔직히 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어. 이 K방역이라고 하지만 우리 저 지원 씨처럼 방송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많이 신경을 쓰는데 네네. 대부분들은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살균제 놓여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쓰고 막 그러다가 손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사서 주자 이거죠. 이번 설날 세뱃돈으로. 세뱃돈 따로 주면서 얹어서 요거 요 각도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거 딱 얹어서 봉투에 딱 세뱃돈 집어넣고 위에다 얹어서 예 민준아 요즘에는 진짜 에티켓이다 이게. 이게 뭐예요? 어머 예쁘다. 살균도 되면서 이 연기 뭐야? 보습도 되는 거야.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아니 다자연애 하려면 나와요 여기서 귀여워. 모든 이 여자분 만나고 그 여자분 만나고 그러려면 손은 중간에 해줘야 돼. 매너가 아니겠지. 또 향이 일정해야 눈치를 못 해.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나 준비를 했네요. 아무튼 우리 지원 씨 많이들 좀 가서 순전해 주시고 왜냐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돼야 튼튼한 경제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술 뺏기지 않고 그렇죠.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이 액티브온의 신기술은요. 진짜 세계 시장에서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신기술이니까 우리 팍팍 밀어줍시다. 설날에 요거 2 플러스 1으로 팔아서 19,800원에 3개 줍니다. 그러니까 3배 그 선물로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원식 평론가님이 아까 또 졸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저도 놀란 게 김원식 평론가님이 이렇게 컨텐츠 보면서 조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 제가 피곤했나요? 사랑하시는 분인데 졸았다라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 연출적인 측면에서. 아 연출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TMI가 조금 걸러져야 되는데. TMI.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를 좀 한땀 한땀 해서 이제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실수를 좀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없네. 그 정보가 그냥 이제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말 사명감 이런 것이 많은 건데요. 그렇지만 테크닉적으로는 많은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 두 사주의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장기를 드러내는 과정에서도 추적을 해가는 과정 아니면 동선을 이렇게 궁금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장기 붉은색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사파 또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것을 이제 추구를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결국 정보를 이제 알려준다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기승전결을 좀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3부 내용들을 좀 전면에 배치를 하면서 아, 역피라미드식으로 네, 모금백도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근데 되게 옛날 방식은 기승전결 해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훑어오는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제가 아무래도 뭐 경이로운 소문이라든지 뭐 허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컨텐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정통에 좀 약간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지 않았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우 선배님은요? 그러니까 이 제작부터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곳이 예. 뉴스타파. 뉴스타파. 그러니까 이 뉴스타파는 탐사 전문 뭐 채널 혹은 탐사 전문 보도, 매체잖아요. 보도 매체. 네. 그러니까 이거는 탐사 매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탐사물 만들듯이 만든 거예요. 전개 자체가 흥미진진하게 뭔가를 유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땅땅땅 찍고 그래서 거죠. 결론은 이거. 이런 식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들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탐사 보도의 관점은 뭔가 잘못된 것을 악으로 놓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을 일종의 악을 이제 가능케 한 시스템으로 놓고 이거를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대비가 너무 선명하게 나와.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뻔하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아, 스토리를 이미 저는 나쁜 걸 알고 있고 스토리를 뭐 쫓아가는 재미 이런 게 없죠. 약간 드라마도 악인도 나름대로 사연도 있고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어야 또 되게 재밌는데.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 편의 그러니까 한 40분짜리 세 개의 그런 그 일종의 단막 그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세 개를 연결을 하면서 조금 붙이고 붙이고 기술적인 거 집어넣어서 영화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은 패턴이 계속 세 번이 반복되더라.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번은 참았다? 눈이 졸리는 건? 근데 두 번째 와서는 아 이거 아 맞아요. 그 지점이야. 그 지점. 그 지점. 두 번째에서는 약간 그 지점. 거기서 약간 졸았어요. 아 3부로 넘어갔지? 어 잠깐. 어 이거 연극권이다. 아 졸 수밖에 없는. 아 죄책감을 느끼면서 파뜩 깼어요. 어. 내가 이런 거 갖고 졸면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네, 이렇게 되는 아,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결국. 호주라는 욕구까지. 네. 네, 조금. 그래서, 아, 저는, 네. 그, 이 브라질, 그, 뭐야, 룰라 대통령 다 그 다큐멘터리 촬영. 네, 죄송합니다. 뉴스타파에서 이거... 나오잖아요. 네. 좋았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 그 룰라 대통령을 다뤘던 다큐멘터리처럼 한 화자가, 화자가 딱 명확히 서서 네. 그 화자가 설명을 요밀조밀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 드러내고, 자기의 경험 드러내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호기심이 그 인간한테 호기심에 가면서 막 빨려 들어가잖아.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신문 이야기 이렇게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두 상속자 이야기. 그것도 좋네. 이렇게 가가지고 두 사람의 양쪽 회사 두 상속자를 막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사람의 아픔 뭐 서러움 뭐 이런 걸 쫓아가는 거야. 왜 이혼했을까 뭐 이런 걸 쫓아가고 어?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더 제일 흥미진진한 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슬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가서 이 모든 이 가정의 비극은 사실은 저 밑에 할아버지가 너무 방탕하게 놀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막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보세요 지금 그 장재현 씨 사건 같은 경우 얼마나 시작하기 좋은 사건이에요. 수사받았지? 그리고 온갖 그 모욕들 다 받았지? 가정은 힘들었지? 그러면 한 사람의 명민윤 같은 이런 그 친구가 있다고 치고 네. 이 친구가 겪은 최근에 어려운 일 왜 일어났을까? 이런 들어오면서 가면은 아, 얼마나 흥미진진해. 개인적으로. 실제로 야 이런 일을 당했어? 어. 왜 경찰에 갔지? 어? 장재현이랑 그때 만났었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쫙 표정을 연출 잘하시네요.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펀딩하세요. 네. 김성수 TV에서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펀딩 해주세요. 이런 식의 전개 과정을 가졌으면 좀 그냥 좋지 않았을까. 이건 시리즈로 만들어도 그런데 뉴스타파 이야기. 뉴스타파 진짜 내용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전달력이 항상 너무 아쉬워. 맞아요. 최승우 사연도 나와서 얼굴 보면 재미가 없어. 맞잖아요, 그렇죠? 나 진짜. 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뉴스타파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실 데이터나 자료를 많이 주시고요. 네. 김성수 TV에서 앞으로 보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저는 뭐 많이 가다 봅니다.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내레이션은 어때요? 요거 아까 김은식 감독님이 템포가 안 들어온다고. 일단은 아까 위기의 문제주의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위기의 문제주의에서는 물론 거기서 여성이 내레이션 하는데 이게 연관된 당사자가 하거든요. 이제 자기 부모님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몰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이 다큐에 만든 주체가 뉴스 매체이다 보니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중성적으로 거리를 좀 두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지? 바로 그거야.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요. 근데 위계민주주의에서는 아 이게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다 연관돼 있구나라는 걸 하니까 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아 족벌신문의 문제도 문제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쉽다. 이거는 진짜 그게 보다 보면은 무슨 수능 공부하는 것 같아. 아, 약간 교과서적으로 뭔가 딱 정보를 주입한다는 느낌. 아마 교과서로 그러니까, 만들려 했던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보다 보면은 요즘 까칠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우 꼰대네 이거. 아.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어야 되지? 다른 가르치려 들어? 왜 가르치려 들어 나를? 시험도 보겠네? 아니 심지어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도 3부 1부로 마무리를 해요. 악세포 1부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건데 3부 1부, 3부 1부의 그 투쟁이 얼마나 숭고한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일부러 채널A 뒤쪽에 깔고 앞에서 계속 3부 1부 하는 거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걸 보여주면 이거 바로 감동받아라 깨달아라 뭐 이런 거잖아. 그런 내가 보기에는 일단 지원 씨도 그거 거부감 딱 들었을 걸? 딱 보면 그렇잖아요.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세뇌시키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내 일이잖아. 이러면서 소름 돋는 거. 맞아요. 솔직히 위계민주주의 같은 경우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이거 우리랑 너무 비슷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화가 났어요. 뉴스타파한테. 뉴스타파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 좋은 얘기를 조금만 더 재밌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김성수 TV가 할 겁니다. 내레이션. 책임지셔야 돼. 많이 깠기 때문에 나중에 만드셔야 돼. 내레이션도 제가 보기에는 내레이션도 조금. 리드미카라는 것만 좀 살아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레이션 한 분은 여자 기자분으로 보는 분이 굉장히 차분하게 말도 또박또박 하면서 했는데 가장 어린 여자 기자 예 나는 솔직히 지원 씨 같은 사람이 내레이션 했으면 너무 재밌었어 까매 기자 너는 진짜 정말 막 톡톡튀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네. 일장기를 흑백으로 하고 컬러로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럼 진짜 이건 컬러로 안 했을까요? 찾아가 볼까? 뭐 이러면서 예를 들자면 발랄하게 예, 여기는 발랄하니까 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방송국에서는 이제 현대사에 다룬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한테 들려주시지 내가 말이야 이거 봤는데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막 재밌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프로 진짜 저 씨가 살 깔았어 그러면서 발랄하게 돌아가면서 놀라움과 이제 경악과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친구에게 얘기해 주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어떤 감정과 현실의 화두를 또 같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 점이 내레이션 부분에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김구라 씨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장면도 뭐 그런 장면도 있죠. 근데 이때 진짜 아들이 아빠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동현이라고 아빠 말 듣고 싶겠어요. 이제 자기도 이제 MC 그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가 충격적인 것을 아빠가 또 재밌게 얘기를 해주니까 얘가 빨려들듯이 듣더라고 눈빛이 그렇죠. 달라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전달을 했어야 된다. 좀 아쉬움이 있다. 이거 얼마나 흥미진진한 얘기입니까. 뉴스타파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용이 좀 그렇죠. 내용 대비 전달력이 좀 아쉽다. 이게 그러니까 교조적이다. 교조적인 너무 지난다. 너무 원칙적. 많이 나있는데. 교조적 원칙적. 아. 그 흔히 말해서 진보꼰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진보꼰대. 아 이건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냐. 이건 중요한데 왜 중요하니까 자꾸 꼭 알아야 돼. 네, 왜 있느냐. 이런 걸 살아왔다. 뭐 이렇게 이제 대개 하면은 사실은 정보나 이런 걸 할 때도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전달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평점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나. 네, 이런 생각. 다음에 뭐 저희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러주시면. 우리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학원 강사 정도의 노력을 했어야 된다. 아.
밑줄 짝 돼지꼬리 땡겨. 아 근데 요 정도 저는 해줘야 된다. 저는 뭐 내용적인 충실 정보에서는 설민석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네. 너무 퍼포먼스적으로 하던지 문제고요. 그 말을 나이고. 네. 그 내용을 우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해가지고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이 두 분이 또 이렇게 엄청 또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본인은 말을 안 해요? 뭘요? 영화를 안 보셨나봐. 제가? 아니,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요? 아니, 근데 있을까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완전히. 잔다? 자신 거 아니야? 저요? 네, 두 분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다고 했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와서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요. 네. 잤어, 분명히.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네. 예, 그, 이럴 때일수록 보장 자산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지금. 네,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예. 실제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 보장자산을 갖다 챙기는 데 있어서 어머니처럼 이 주변에서 그 해달라는 거 이렇게 막 하다가 실제로는 보장받지 못하고 중복하고 이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충격이었는데 친구가 너 보험 어떤 거 들어있고 보장 점수 이런 걸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점수화시켜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다. 네.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봤더니 뇌혈관 질환 제로. 다 되는 줄 알았거든. 암은 충분히 거의 100점. 근데 암 중심으로만 해놓은 거예요. 아, 암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 쪽은 제로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협심증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럼 나도 유전력이 있으니까 뇌혈관 질환 쪽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놨어야 되는데 최소한 한 개라도 해놨어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실손보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런 클리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상담만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뭘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고 뭘 커버를 안 해주고 있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알려주는. 한 10년 전만 해도 저 뇌혈관 질환 쪽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분이 점수가 제 빵점 이렇게 안 났을 거예요. 지금 50대니까 지금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준 씨는 아직까지 뇌혈관 질환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뭐 괜찮죠. 그런데도 또 우리 가슴 아픈 죽음을 얼마 전에 봤잖아. 30대에 가슴 아픈 죽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카톡으로 연결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 받으니까 더 착한 보험 클리닉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한 줄 정리, 그래서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식 평론가님도? 네, 저는 이제는 새로운 언론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언론 비판 많이 하고 족벌신문지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언론이 어떤 거냐. 왜냐하면 전 좀 약간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후배 기자들도 있고 뭐 이제 보면은 경력사 가지고 대부분 그 메이저 신문사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들도 사실 있는 그렇죠.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래서 정말 김성수 TV도 있지만 많은 그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대한 매체들이 좀 성공을 해서 모범적인 언론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만이 이런 문제 많은 기존 언론들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해킹 당하지 마시고. 예. 내셔야 네, 물론 보안도 신경 써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한준평. 네,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네. 이 인천 김성수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당한 아이고야, 그러네. 이름이 김성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이 김성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그 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위인전에 나오니까 실제로 그렇게 배웠잖아.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동네 선배 대학 다니는 형으로부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제 아이고야. 똑같은 인천 김성수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선배 형이 고대 다니는 사람이거든. 피식 웃더니 김성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솔직히 위인전에 보면은 동료운동도 하셨고 뭐 이러고 많이 하셨다고 언론인이시고 한번 가서 사전 백과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라고 찾아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논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그러니까 이 논란이니까 알았어요. 한줄 정도 죄송한데 어쨌든 네 다 편집될 거예요. 다 잘린대요.
다음 성수대로 가. 성수대로. 아, 그래서 예. 성수대로 가. 예. 언론 개혁에 책임을 가지고 이력을 담당하겠습니다. 아. 오. 예. 인천 쪽으로 나가시는데요. 인천 김성수의 성은 성성자. 아. 저는 성인 성자. 성인성자. 성인은 욕심이 없어요. 성은 욕심이 있잖아요. 어. 대표적인 게 성욕 아닙니까? 김성수 TV는 성인 결국 김성수로 갔어. 아니지. 아니 나는 김성수로 갔어. 아니 나는 성인 성자라니까. 성인성자. 그쪽 인천 김성수가 성인성자. 결국 김성수로 갔어. 그러니까 성인 성자. 나는 성인 성. 그러니까. 세인트. 그러니까 김성수 김성수에서 벗어나세요. 넘어가죠. 자, 저는 어쩜 이렇게 안 읽혀지세요. 한 줄 정리. 네. 저는 요게 요 다큐멘터리가 이제 그 2020년에 그 100주년 해가지고 나온 맞아요. 거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래서 이제 할 만큼 했다. 가라. 100년이면 됐다. 가라. 100년을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레이션 연습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연습 안 하셔도 돼. 또 연습 안 하셔도 돼. 연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족벌 두 신문 이야기 관련해 가지고 다큐멘터리 내용은 좋았지만 말을 하다가 보니까 네. 진짜 좀 추천하고 싶어요. 뭐죠? 꼭 한번 보시라고. 한번 볼 가치는 충분하다. 보면서 졸았다면서 그걸 추천을 하면 아 알겠습니다. 내용은 진짜 네. 좋으니까 네.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완결판입니다. 완결판이에요. 완결판. 종결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다음 주에 영화. 네 다음 주엔 제발 좀 영화. 소울이 지금 많은 얘기 좋다고. 소울 괜찮아. 우리 그 감독님 애니메이션이 좀 진짜 계신. 몇 번이나 보실 거예요 소울? 소울요? 한 번 봤으니까 됐죠 뭐. 다자연을. 다자연을 이번 데이터를 하고 한번 봤으니까. 엔차갈람? 엔차갈람 하시죠. 같은 걸 안 봐? 네. 다자인데 그래서 얘랑 본 거를 우리 그때 알라딘 얘랑 본 거. 아닌데 이러면 아 미안하다 이렇게. 헷갈린 적이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 솔직히 자기 고백 계속하네요. 그분이 소울 보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이? 그렇지. 그러면 보자 이러고 소울 그렇게 두 번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보자 이러고 저 가서 자요. 뭐, 어쨌든 네, 지금 볼 게 소울밖에 없어서 네, 네 지금 뭐 이번에 소울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 소울 네, 소울 한번 해보죠. 어른을 울리는 애니메이션 네. 요 소울로 저희 찾아오도록 우리 PD님이 저 몸집으로 펑펑 울었다고 하니까 기대됩니다. 이렇게 딱 풍자가 네. 있으신데 네. 엉엉 우셨다고 네.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감을 잃었다고 알겠습니다. 자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저희는 다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